이거 살. 오, 맞으러 가네요. 어이구. 자, 이건 어떻게 치실래요? 뒤돌리기 치실 거죠? 예. 당점을 훨씬 내려야 돼요, 아래로. 이게 더 내려야 예, 돼요? 큐를 들어서, 예, 오. 큐를 들어서 중심보다 낮은 곳을 쳐야 되고, 그래도 어려워, 이게. 더군다나 붙으면은 그쵸. 그거 못 예, 치겠거든. 이 정도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얘를 치면,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뒤 일로 와서 노란 공이 또 빨간 공 때리는 키스도 있고 쉬운 게 아니에요. 중단보다는 아래를 쳐야 그래야 되고 그래도 힘들어. 밀려서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면 소용없어요. 길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출발한 공이 일로 가려면 아시죠, 이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라인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이걸 수평이동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그쵸?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렵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점은 더 내려야 되고. 이렇게 키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두껍게 쳐야 돼. 이게 한두 번 연습해서 될 만한 공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키스 난 것처럼 그렇게 키스를 자주 내요, 이게. 두꺼워야 되고, 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 또 길어지니까 회전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어려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이게 한 점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번 쳐서 한 번은 엉뚱한 실수, 한 번은 키스 냈고 세 번에 성공했잖아요. 이게 쉬운 배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거 이게 지금 기술별로 하나씩만 해가지고 13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그냥 달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 두세 번 만에 분명히 한 번씩 이렇게 딱 모양이 있는 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쳐야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만만한 거지. 요 정도만 돼도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요 정도 거리에서도. 오, 잘 치셨어요. 잘 치셨어요. 야. 이게 대대 같으면 이게 길게 실패했는데 중대가 자꾸 점점 짧아져서 이게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잘 치셨어요. 자, 이건 어떻게 치실래요? 지금 마침 얘가 코너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면 어디로 가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이리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얘를 쳐서 여기가 됐든 아무튼 이 방향에서 절로 가는 놈이잖아요. 그럼 얘를 맞으려면 이렇게 가야겠어요. 이렇게 가야겠어요. 이렇게 가야겠어요. 얘를 이번에 맞으려면 아까 처음에 요 정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빠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판단을 해야 목표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막연해요. 어디로 가야 되나 막연해요. 이쪽에 와서 빨간 공 맞고 여기 맞을 지점에 와서 어디로 가야 얘를 맞을까 보면 연습이 안돼 있으면 이것도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대충 여기 예, 그렇죠. 어디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럼 목표 지점 설정해 놓고 일로 와서 얘를 쳐서 일로 보내려면 쉽게 찾는 방법이 자,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여기 맞고 여기로 가려면 대체적으로 이 거리만큼 떨어진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빨간 공을 쳐서 여기로 보내면 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회전일 때 그죠? 무회전일 때. 근데 회전 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단 좀 위에 맞아야 되겠죠. 회전이 있어서 이리 누울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요 거리만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로 무회전으로 보내면 되는데 회전 주고 칠 거니까 한 칸 정도 위로 보내면 일로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로 보내면 돼요. 회전 주고. 이렇게 치실 생각을 하셨죠. 근데 이 방향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장쿠션 맞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장쿠션이 너무 가깝죠. 너무 가까운데 맞고 투쿠션 가는 길은 멀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쪽으로 치는 거는 길죠. 긴 놈으로 긴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예,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으로 치는 건 빨간 공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를 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각도가 좀 만들기가 좀 쉽진 않아. 세게 치면 안 돼. 세게 치면 안 돼. 좀 전에 세게 쳐가지고 여기 맞은 거예요. 이게 이 빨간 공이 이 정도만 있어도 지금 똑같은 힘으로 쳤으면 세게 안 맞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만 세게 쳐도 얘가 탕 튕겨버리는 거네요. 흰 공이.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서 좀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고 부드럽게 터치를 하셔야 돼. 적절한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